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현대사회 문제풀이를 가겠습니다. 자, 현대사회 문제풀이는 일단 크게 또 이제 크게 도식을 하면 1945년 8월 15일 날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게 광복이지, 광복. 해방되는 날. 그래서 1945년 해방이 된다. 8월 15일 날. 그 다음에 45년에 맨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모스크바 삼상회라 그랬지? 그래서 1945년 12월 달이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요거 틀을 딱 잡아놓고 이제 여기 공부를 하시라고. 자, 그래서 먼저 미군정기 때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거지. 자, 1번 봅시다. 다음은 한국 문제 관련된 국제회의다. 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되는 거는 한국 문제 관련 국제회의 정리해놔야 되는 거. 기억.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 이게 뭘까? 카이로 회담이지. 카이로. 1943년에 이태리가 항복을 하고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다. 그래서 이걸 카이로 회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최초로 보장한 언급한 회담이다. 그러나 적당한 시기와 절차를 거쳐서. 자, 그 다음에 니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 시 한반도에 대해서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기 선으로 38도선이 결정되었다. 38도선이 결정되었다.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라고 그랬지.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 45년 2월 달. 그러니까 같은 해지만 광복보다는 전이고. 얄타 회담, 38도선, 비밀결정, 소련 대일전 참전. 얄타 회담. 자, 그 다음에 디귿.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조선의 독립을 재확인했다. 재확인했다. 조선의 독립을 처음 확인한 거는 카이로고. 재확인했다. 그럼 뭘로 가야 된다? 포츠담이라고 해야 된다. 포츠담 회담. 내지는 포츠담 선언. 포츠담. 그럼 순서가 나온 거지. 이렇게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나온 거지. 그 다음에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사령부 대표회를 수립할 것이다. 이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된 거네.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나다 시기에 발생한 사실의 설명으로 가장 초절한 거. 광복과 모스크바 삼상회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 고, 전, 가, 사이, 나, 그 다음에 뒤, 다. 자, 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아니라고요. 조선인민공화국은 45년 8월 17일. 이게 먼저 나와야 돼. 8월 17일. 8월 17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 먼저 나와야 되지. 건준. 이거 단체 물어보지. 건준. 그리고 건준이 9월 달에. 9월 달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발전한 것을 인공이라고 하는 거지. 약칭해서 조선인민공화국 인공. 그리고 이 인공 발표 시기에 뭐가 선포가 된다? 미 군정이 선포된다. 9월 달에. 이거 8월 17일. 이거는 8월 17일.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놔. 요거. 그래서 건준이 인공으로 발전한 거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미군정 선포. 그래서 광복 직후 하면 요거 물어보는 거야. 광복 직후.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은 광복 후라고 나식이라고요. 그다음에 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건국 치안들 중에서 치안이었다. 건준 맞잖아. 건준 이게 답인데. 그다음에 나 김구 등 비상국민회의소 비상 반탁운동은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된다? 임시정부 수립이 결정된다. 임시정부 수립할 것에 합의했다.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그 다음에 신탁통치 실시가 결정되었다.
깍두기 같은 거.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 회의를 소집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게 가장 핵심 내용이야. 그래서 이 신탁 통치가 결정되자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 찬성은 요 다음에 일어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다음의 상황이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다음의 상황이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다음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하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자. 여기를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자. 삼상회의라고 하자. 45년 맨 마지막. 그리고 저길 더 나갈 수 없으니까 밑에다 쓴 거야. 삼상회의. 이거를 또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46년의 맨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46년의 맨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 46년의 맨 마지막이 1946년 12월 좌우합작 운동 관련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의회 좌우합작위원회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그게 뭐였지? 어디에 그런 단어가 나오나? 입법부인데 입법부가 뭐였더라?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지금. 그거 같다. 아, 지금 생각이 난 것 같다. 남조선.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기원됩니다. 아,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럴까다. 자, 그래서 46년 12월 달에 남조선 과도 입법 입법위원. 그래서 김규식이 초대 의장에 임명됐다. 요거 46년이야. 대충. 그래서 이때 나와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다? 반탁운동, 찬탁운동 그게 나오는 거야. 신탁 통치로 인해서 뭐야? 반탁 운동과 찬탁 운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무슨 운동 최소한 뒤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뒤. 이 상태에서 뭐가 개최된다? 1차 미소 공의가 개최된다. 그러나 결렬되죠. 결렬된 직후에 나온 게 바로 그거지. 뭐지?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지. 정읍 발언. 그 다음에 김규식 여원현 등에 의해서 뭐야?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운동. 그와 관련된 게 좌우합작위원회지.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되고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된다. 이런 것들. 46년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대충 요 정도란 말이야.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신탁통치로 인한 민족의 분열, 1차 미소공의, 정읍발언, 좌우합작위원회와 좌우합작 7원칙 발표.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래서, 자, 결국은 지금 3번. 김구 등이 비상국민을 조직하고 대규모 반탁운동을 전개한 시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뒤인간 다 시기라고 해. 나 시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4번 다 임종 요인들이 개인적으로 귀국했다? 임종 요인들이 귀국한 데는 이때지. 그래서 11월 달부터 귀국하기 시작한다. 임종 요인 12월 달부터 개인 자격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나식이라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건 뭐다? 2번이 가장 적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 다음에 3번 다음 법령이 공포된 시기와 가장 근접한 시기 사실 고르면 북이 38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에 전권하는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이것만 읽어도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미군정 선포한 거란 말이야. 미군정 선포 법령이란 말이야. 미군정 선포. 그 근접한 시기. 그러면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거 주로. 일본의 행정권 이양 교섭에 응하기 위해서 여운형이 건국동맹을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시켰다. 건주 말하는 거지. 건국동맹은 1944년 국내에서 만든 비밀결사 조직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했다. 여운형이.
그래서 어쨌든 이건 다 뭐야? 광복 전이지. 그런데 폐망 직전에 일본이 뭐야? 총독부가 행정권 이양 교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광복 전에 일본의 행정권 이양 교섭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두 사람한테 제시하지. 송진우하고 그다음에 여운형. 근데 송진우는 거부, 여운형은 수락. 그래서 여운형이 일본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게 해서 조선건국 동맹을 무얼로 발전시켜 나간다? 조선건국 준비 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간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건준의 모태가 된 거고 건준은 다시 인공으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본이 답이죠. 뭐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는 이거하고 아주 멀지.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는 47년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신탁통치문도서고 좌우에게 대립심화. 이거 이때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뒤고. 이승만은 정업에서 남한 산독정부. 이거 정업 발언이고. 가장 근접한 시기는 요거일 수밖에 없는 거지. 미군정, 이게. 자, 그래서 1번이 답. 4번. 다음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정치범, 경제범에 즉시 석방할 것. 서울에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해 줄 것. 치안 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정치운동에 대해서 총독부는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학생과 청년을 훈련 조직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 것.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통한 조직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 것. 자, 이게 바로 뭐다? 여운형이가 일본 총독부의 행정권 이양 교섭을 수락하면서 일본 총독부에 요구한 요구사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거 건준 물어보는 거야. 건준. 광복을 전후해서 건국 치안대를 조직하고 치안 유지 활동을 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모든 좌우 세력이, 좌우익 세력이 참여했다. 이거 틀렸죠, 이거? 그래서 건준은 여운형과 안재홍 등 좌우 합작인 건 맞으나 국내에서 활약하던 한국민주당 세력, 김성수, 송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민주당 세력은 참여하지 않는 거지. 임정 지지를 명분으로. 아, 모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번 틀린 것 같다. 그 다음에 광복 후 가장 먼저 정치활동을 전개한 단체가 바로 건준 맞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조심해야 돼. 그 중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조선인민공화국. 이게 인공이란 말이야. 맞단 말이야.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광복 후 활동한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광복 후 활동한 단체.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우리는 완전한 자주독립국의 건설을 기한다. 우리는 전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력을 신화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지설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 이게 건준 강령이다. 여운형과 안재홍이 좌우합작으로 조직했다. 조선건국 동맹을 모체로 했다. 김성수와 송진우 등 한국민주당 세력도 적극 참여했다. 틀렸죠, 이거 3번. 얘네들은 임정을 지지, 임시정부 지지 명분을 내세워 참여하지 않습니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을 포함한 게 맞지? 북한을 포함해서 전국에 145개 지부를 설치했다. 맞죠? 그래서 북한의 평남건국준비위원회는 누가 이끌었다? 민족주의 세력인 조만식이 이끌었다. 그다음 6번. 한국 문제를 다룬 국제회의 일부 내용이다. 이 회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실현하며 이에 대한 방침을 강구하기 위해 남조선의 미국 군사령부 대표와 북조선의 소련 군사령부 대표로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만 읽어야지 뭐. 임시정부 수립 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회담.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 회의에 대해서 내가 틀린 거.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참여했다? 이게 틀렸지. 모스크바 3상은 뭐라고 해서 3국 외상들의 모임이라지. 나머지는 정상들의 모임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외상들의 모임. 이게 틀렸다. 정상이 아니라 외상들의 모임. 나머지는 맞단 소리죠. 그럼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 합의했다. 최고 5년을 기한으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실시를 합의했다.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사령부 대표회의 소집을 합의했다. 다 틀린 건 1번. 7번. 한국 문제와 관련된 국제회의다. 또. 그래서 한국 문제와 관련된 국제회의다. 그러면 크게 생각이 나야 돼. 이게 카이로일 것인가, 얄타일 것인가, 포즈담일 것인가, 모스크바 삼상이고. 그래서 빨리 읽어보니까 공동위원회는, 그만 읽어야지 뭐. 공동위원회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끝에 신탁통치 문제 나왔는데. 그게 또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내용 정리 확실히 해놓으시라고. 1번.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에서 소련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모스크바 3상 회의 이후의 상황,
이승만은 정오 발언을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한국민주당은 소련이 식탁통치안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반탁운동을 반소운동으로 몰았다. 맞다 이것도. 원래는 뭐야? 소련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고 신탁통치를 주장한 나라는 미국이었죠. 그런데 이때 언론 보도 태도는 외국 보도를 했다 그랬지. 근데 그 언론사들을 주로 자본 민족주의 세력, 자본가 계급이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신뢰 양성을 주도했고 민족말살 정책을 겪으면서 좀 친일화된 경향이 있는 세력이 바로 이 민족주의 세력인데 걔네들이 주로 한민당을 형성한단 말이야. 따라서 걔네들이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국 보도 그런 얘기. 그 다음에 3번 김구와 김규식, 여운형 등은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고 범국민적인 반탁운동을 주도했다. 이거 확실히 틀렸습니다. 자, 반탁운동은 누구야? 김구의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김성수 송진우의 한국민주당이라고 해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찬탁은 누구야?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등 좌익. 중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도 중도세력. 중도세력이 바로 누구야? 이기운동을 전개한 세력이지. 그래서 여운형, 여운형. 김규식, 김규식, 안재홍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을 중도세력이라고 하는 거냐? 얘네들은 반탁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얘네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선언하면서 좌우합작에 의한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읽으세요. 자, 그래서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고 범국민적인 반탁운동을 주도했다. 이거는 김규식과 여운형은 빼버려야 돼. 누구만? 김구 등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번이 틀렸어.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박헌영 이 결정의 본질이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고 보고 총체적인 지지운동을 전개했다. 맞지 뭐. 그게 찬탁운동 했단 소리야. 박헌영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좌익 세력은 찬탁, 김구, 이승만, 김성수, 송진웅 등 우익 세력은 반탁,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등 중도 세력은 좌우합작운동. 이렇게 가셔야 된다.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 8번 광복 이후 정치 세력과 조직이 맞게 연결된 건 한국독립당은 김구 맞죠? 뭐 한국동 김구 독립촉성중앙협의 여기서 촉성자 들어가면 무조건 이승만이라고 했지. 이승만 김성수 송진우가 바로 한국민주당이지. 2번하고 3번은 이게 뭐야 반대로 서술한 거지. 그다음에 여운형은 국민당은 안재홍이야. 안재홍 국민당은 안재홍 여운형은 인민당이라고 하셔야 돼. 9번 광복 이후 정치 세력과 인물이 틀리게 연결된 것을 고르면 조선공산당은 박헌영, 인민당은 여운형, 북조선공산당은 김일성, 북조선신민당은 조만식이 아니라 김두봉. 조만식은 평남건중과 조선민주당이라고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갑시다. 자, 가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가, 동포여, 8.15 이전과 이후 피차의 가오와 마찰을 정산하고서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그 지도에 3천만의 총력령을 발휘하여 신탁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주제문은 끝에 있네. 신탁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그게 바로 반탁운동을 하는 우익 세력 말하는 거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번 회담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또 한 걸음 진보이다. 이러한 국제적 결정은 금일 조선을 위하여 가장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지지, 총체적인 지지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좌익 세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반탁운동, 나는 찬탁운동, 우익, 좌익 물어보는 거야. 1번 가. 김구를 중심으로 비상국민회의가 조직되어 반탁운동. 이거 세 번째 나오는 문장이란 말이야. 이건 반드시 외우세요. 김구, 비상국민회의, 반탁운동. 2번 가.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해서 아니라고. 좌우합작위원회는 얘네들이라고.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이라고. 중도세력. 그래서 그거 틀렸다고 해 반드시. 그 다음에 나 모스크바 3상이 총체적 지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맞지? 사회주의 세력. 나 정판사 위패 사건 9월 총파업 등을 주도 미군정에 저항했다. 맞죠? 이게 이제 뭐야? 몇 년에 이 시기에 나오는 거야? 이때 나오는 거야? 이때. 그 중에서 이제 요 네 개가 제일 중요한 거 네 개를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라는 거고
요 시기에 모스크바 삼상회의하고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요 46년도에 들어갈 사항으로 뭐야? 정판사 위폐 사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그 다음에 9월 총파업, 9월 총파업, 그 다음에 10월 대구 항쟁.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좌익, 박헌영 등 좌익 세력이 주도한 혼란 사건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깍두기처럼 하고, 내용적으로는 요 네 개 정도는 기억해. 그래서 결국은 이거 다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틀린 것은 당연히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가나 사이에 발생한 사실로 틀린 걸로면, 가,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실현하며 이에 대한 방침을 강구하기에 남조선의 미국 군사령부 대표와 북조선의 소련 군사령부 대표가 공동위원회 설치한다. 계속 나오는 문장이지, 이거. 모스크바 삼상회의지, 모스크바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나,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인구비례에 따라, 인구비례에 따라 보통선거와 비밀투표로 총선거를 실시한다.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이게 바로 뭘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다.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주로 이제 47년부터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로 갑시다. 이렇게. 그래서 46년도 또 마지막으로. 46년도. 46년도 맨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 1946년도 맨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 남조선.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개헌이라고. 그 다음에 47년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47년의 마지막은. 47년의 마지막은. 1947년 한 9월 내지는 10월 정도로 하면 되는데, 47년의 마지막은 한국문제 유엔상정이라고. 한국문제 유엔상정. 그래서 유엔 총회, 물론 요거 상정이라고 했으면 요 다음이겠지. 유엔 총회 결정, 유엔 총회. 그래서 남북한 동시 총선거 하라. 그걸 감시할 감시 위원단이 구성된다까지야. 감시 위원단이 구성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 문제 유엔 상정 이거를 주면은 요거는 뒤고, 아니면 요걸 줄 수도 있어. 유엔 총회 결정으로 줄 수도 있고. 유엔 총회 결정. 그러면 이거 이거 그다음에 감시 위원단 조직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어본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대략 47년도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47년도 사실로 틀린 거.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했다. 아니구나. 자, 여기가 아니라 모스크바 삼상회의부터 여기까지 물어본 거니까 이 내용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내용 해서 여기.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들어갈 수 있지. 그 다음에 여운형과 김일성 자합적 위원회 자합출연칙 들어갈 수 있지. 자합적 운동. 그 다음에 남북통일정부 수립에서 북한에서 남영서 이건 들어갈 수 없어.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돼서 미소 입장차로 결렬되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 47년에 2차 공의 개최, 2차 공의 개최, 2차 공의 개최. 그리고 이때 또 뭐가 나와?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 나오지.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이 나오지. 마샬 플랜. 냉전 체제가 강화된다. 여운형 암살되고 이러죠. 여운형 암살. 여운형 암살. 피살.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순서와 상관없이 어쨌든 47년에 나올 수 있는 거.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으나 실패. 이걸 먼저 쓰자.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이 발표되어서 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2차 공의가 개최되었으나 결국은 결렬되는 거지. 여운형 피살당하면서 이제 자업작 운동도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 문제 유엔 상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게
이참이 서공이 여운형 피살. 그리고 1948년에 1948년 8월 15일날을 뭐라고 한다? 대한민국 수립이지. 대한민국이 수립된다. 요 사이에 들어간 일은 뭘까? 그러면 주로 이제 48년도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47년 말에 한국 문제가 유엔이 상정돼서 유엔 총회가 개최되어서 남북한 동시 총선거가 결정이 되고 감시 위원단이 결성됐다. 그리고 48년 1월 달에 얘네들이 입국을 해서 활동하였으나 북한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어서 결국은 유엔 소총회 결의가 나오는 거지 이때. 유엔 소총회 결의가. 그래서 가능한 지역 총선거 결정이 나타나는 거지. 여기에 반발해서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연설문을 발표하는 거지. 그리고 4월 달에 제주도 사상 사건, 남한만의 단독 선거 막기 위해서 좌익들이 주도한 사건이지. 제주도 4.3 사건이 발생하고 4월 중순에 김구, 김규식 등이 이때 통일 정부 수립 운동했죠. 그래서 북한에다 대고 남북 정치 지도자 회의를 제의했더니 북한의 지도자들이 수락을 해서 김구, 김규식 등이 북한에 가서 남북 정치 지도자 연석 회의가 개최되는 거지. 둘 다 4월 달에. 연석회의. 이걸 남북협상이라고도 했지. 남북협상. 그러나 실패하고 공동성명만 발표하고 돌아오는 거지. 그리고 유엔 소총회 결의대로 5월 10일 날 최초 총선거가 개최되는 거지. 최초 총선거. 그래서 대한정부 한국문제 유엔 이간부터 대한민국 수립 시대까지는 머릿속으로 자꾸 글자를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유엔 소총회 결의, 3천만 동포에게 고함, 제주도 4.3 사건, 연석회의, 남북협상, 최초 총선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계속 정리를 좀 하시는 수밖에 없다. 좀 어렵지만. 그래서 남북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요거 뒤라는 거지.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다음에 12번. 가시기에 발생한 사실도 틀린 거. 정읍 발언과 46년 정읍 발언과 3천만 동포에게 육고함.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뭐냐? 틀린 거.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 개헌되어 초대 의장에 김규식이 선출되었다? 들어갈 수 있지?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그 다음에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 앞에 냉전이 심화되었다. 들어갈 수 있지?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 47년도에. 유엔에서 가능한 지역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이 결정되었다. 가능한 지역 총선거 들어갈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먼저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하나 더 읽어봐. 제주도 4.3 사건 이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죠. 4월 달이니까. 이건 2월 달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바뀌더라도 이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걸 답으로 하면 안 되고 제주도 4.3 사건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면 3번도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다음에 유엔 소총회 결의가 발표된 며칠 상관으로 사실은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걸 골라야 되니까 4번을 고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3번. 광복 이후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미소공동위원회. 한반도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두 차례 개최되다. 맞지? 두 차례. 46년에 1차, 47년에 2차.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 단체 선정 문제로 미소의 입장차가 생긴 거 맞죠? 3번. 미국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한 단체만을 협의 대상 단체에 포함시키고 자고 주장했다. 이거는 아니지. 그건 소련의 주장이지.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단체만을 참여시키자. 곧 찬탁 단체만을 참여시키자. 그게 바로 뭐다? 소련의 입장이고 미국은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 이렇게 했지.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뭐. 4번.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 선언하고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은 그냥 맞죠? 그게 이제 좌우합작 7원위원회하고 좌우합작 7원측 발표한 거지. 누가 주도했다? 여운형과 김규식, 안재홍 등 중도 세력이.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인 거죠. 저 3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광복 이후의 사실로 틀린 거.
1번 한국의 신탁 통치와 관련하여 미국은 즉각 독립을 소련은 신탁 통치 실시 중했다. 이거 틀렸죠? 이거 반대지.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나라는 원래 미국이고 맨 처음에 소련은 그걸 반대했지. 즉각 독립. 그러다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합의를 본 거야. 실시하자고. 이번 조선 공산당은 정판사 윗배삭을 일으켜 사회 혼란을 일으키며 미군정에 저항한 거 맞지? 46년도에. 그래서 정판사 윗배 사건 기타 9월 총파업 10월 대구 항쟁을 일으키면서 3. 미군정의 지원하에 자화학적 정계가 맞지? 이 자화학적 운동은 뭐야? 미군정의 지원하에 시작이 된 거지. 그러나 47년에 들어가면서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으로 냉전 체제가 강화되면서 미 자화학적 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지 미군이.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냉전 체제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유엔에 항의 맞죠?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마샬 플랜이 발표되면서 47년에 47년도에 그래서 뭐야 냉전 체제가 심화되면서 2차 미소 공동연대도 결렬되고 그다음에 한국 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으로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자, 그다음에 15번. 다음 연설문이 발표된 시기와 가장 근접한 사실을 고르면 이제 우리는 무기 후회된 공동위원회가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이라고. 이제 우리는 무기 후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어. 그게 바로 정읍 발언이죠. 정읍 발언.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야.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46년 6월 달에 발표된 거니까 시기 가장 근접한 시기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으로 발전했다? 이건 아닌데 광복 직후인데. 어쨌든 아니라고 가장 가까우면 되는데 다 나머지를 비교해 봐야지.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남북한 동시 총선거에 대한 정부 수립이 유엔에 결정했다. 이거 47년도 마지막에. 그다음에 3번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남북정치지도자회의를 제의했다? 이거는 더 뒤에 4월 달에. 그다음에 여운형과 김규식은 미군정의 지원에 자화합작 운동을 했다? 가장 가깝네. 뭐 자화합작 운동 가장 가깝네. 가장.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가셔야 되겠네. 그다음에 16번 다음을 발표한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자화합작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 공동원의 속계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토지기역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4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제안한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의 결정하여 시작해.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읽으라 그랬지. 이게 바로 자화합작 7원칙의 내용이죠. 자화합작 7원치 이걸 발표한 정치 세력은 중도 세력 물어보는 것 같은데 여운형, 김규식, 안지영 등 비상국민회를 조직하고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김구가 대표적이다. 김구, 기타, 이승만,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우. 근데 주로 김구. 정판사 윗배사건 9월 총파 이거는 좌익 조선공산당 박헌영 세력. 모스크바 지지를 모스크바 삼상회의겠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를 선언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는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답인 것 같은데. 한국민주당이나 조선공산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7원칙이 발표되자 한국민주당도 조선공산도도 모두 반발했다. 반대했다라고 해야 돼. 자, 그래서 답은 뭘로 간다? 3번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시기에 발생한 사실로 맞지 않은 가 모스크바 삼상회의하고 한국 문제 유엔 이강까지 줬네. 자, 그러면 모스크바 삼상회의, 자 미소 공동위원회, 여운형 암살, 트루먼 독트린, 제주도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이 들어갈 수 없지, 그렇지? 4번이요. 자, 그다음에 18번. 다음 자료의 상황 직후에 전개된 사실 옳은 거. 지난 2년간 미국은 얄타 협정을 실천하는 방도에 관하여 소련과 합의를 통해 한국을 독립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한국 독립과학은 2년 전에 비해서 추호도 진전이 된 것이 없다. 미소 양군 점령 지구 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물자 교류 및 교통 막내가 거의 두절된 상태이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제는 불구 상태에 빠졌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용인할 수 없다. 서울에서 두 차례 계속된 개최된 미소 공동연회 1차 46년, 2차 47년. 그러면 최소한 2차 미소 공동연회 뒤라는 소리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더 이상 미소 양국의 교섭에 의해서 한국 문제를 해결한 기도는 다만 한국의 독립을 지연시킬 뿐이다. 자, 이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 마샬 플랜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답이다. 2번. 2번. 자, 그다음 이제 19번으로 갑시다. 19번. 1948년 남북 연석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기원. 1948년 남북 연석 회의란 이거 말하는 거야. 48년 4월 중순 때 연석 회의, 남북 정치 지도자 연석 회의, 뭐 남북 협상이라고도 하는 거.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다? 김구하고 김규식이지. 김구하고 김규식. 자, 1번. 기억. 김구, 김규식이 제안했으며 김일성, 김두봉이 이에 응함으로써 성사되었다. 김구, 김규식이 제안했고 김일성, 김두봉. 그래서 4자 회담도 열기도 한다. 남북연석회의에서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자, 여기서 결국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공동성명의 내용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다. 미소 양군 철수하라. 뭐 대충 이런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은 향후 자신의 정치 입지를 강화해서 막판에 참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은 평소에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세력들은 가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래서 이승만 촉성 세력과 김성수 송진우 등 한국민주당 세력은 가지 않아. 여기에 반대.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리얼, 미국은 한국 문제 유엔 이관을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원래대로 유엔을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는 곳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등 촉성 세력과 한민당 세력, 미군은 주로 유엔을 통한 정부 수립,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계속 끌고 나가는 거지. 미국 이 회의에서 미소 양군 동시 철수 요건 결의를 했다. 맞다. 그래서 기영, 니은, 미음만 맞다. 1번. 그다음에 20번. 유엔에서 결정된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영향으로 맞는 거. 소총회는 그만 읽어도 되지. 소총회라고 그랬잖아. 유엔 소총회 결의. 그래서 읽어보니 그런 내용이야. 유엔 소총회. 소총회 위원단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감시하라. 가능한 지역. 그게 힌트란 말이야. 소총회 위원단 가능한 지역 선거. 그게 유엔 소총회 결의 48년 2월 달에 나오는 거. 이에 영향으로 맞는 거. 그러면 이에 영향이니까 결국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거. 자, 여운형과 김규식은 자합작 위원회를 조직하고 자합 7원칙 이거 한참 전인데 이거 관계 없지. 이승만은 정읍 발언 이건 더 전인데 관계 없지. 트루먼 독트 마샬 플랜 이것도 전인데 관계 없지. 김구는 3천만 동포권 발표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전개했다. 이게 가장 근접한 원인과 결과지. 원인과 결과. 자, 그래서 이거 3천만 동포에게 역구함 발표 통일 정부 수립 운동 전개 4번. 21번. 다음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니은이 먼저냐 니을이 먼저냐인데 제주도 4.3 사건이 먼저에 유엔 한국 감시 위원단이 유엔 한국 임시면에 입국한 게 먼저야. 입국한 게 먼저지 1월 달에. 입국한 게 먼저지 1월 달에. 4.3 사건 입국. 그래서 리을로 간다. 그러면 이제 3, 4번에서 고르는 거야. 니은. 그래서 유엔 소총의 결의가 나온 거고. 유엔 소총의 결의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기억이냐 디귿이냐. 제주도 4.3 사건이 먼저냐 남북 협상이 먼저냐. 제주도 3 사건이 먼저라고요. 그럼 기억이 나와야지. 그러면 3번이 답이겠네.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남북협상. 그 다음에 미음. 50총선거. 50총선거.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가. 이거 아까 읽었지. 잘 나온다고. 이제 우리는 무기 후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 철퇴하도록 세계공력 호소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46년 6월 달에 발표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승만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나 3천만 자매 형제,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 3천만 동포인데 동포와 손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한 통일조국인데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로 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 정부 수립 발언이고 이게 이제 3천만 동포의 욕구한 것 같은데 김구의 48년 2월 달에 3천만 동포에게 읍과함. 이건 통일정부, 유엔 소총의 단독선거에 반대해서 통일정부 수립 운동 주장한 거, 이거는 단독정부 수립. 그래서 시기를 물어보면 40년 6월, 48년 2월. 사람을 물어보면 이승만과 김구. 그다음에 주제를 물어보면 단독정부 수립 운동, 이건 통일정부 수립 운동. 자, 그러면 인물이 연건 사람 물어봤네. 가. 모스크바 삼상이 총체적 지지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좌익. 박헌영 등 좌익. 이승만이나 김구는 모두 반탁 운동. 모스크바 삼상이 반대. 반탁 운동. 이번 나. 좌우합작 위원회 구성 좌합작 7원칙. 이건 여운형과 김규식. 여운형과 김규식. 3번 나. 미군정의 지원을 좌합작 전개했으나 47년에 암살. 47년도에 암살당했다고 했으니까 여운형, 여운형. 가난한 신탁통치 반대운동, 이게 맞죠? 그래서 이승만이 됐던 김구가 되었던 뭐야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한 사람 맞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지. 자, 그 다음에 23번.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 총선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남북한 동시총선거 시대였다? 아니지. 남한만의 단독선거. 제주를 제외한 남한만의 단독선거. 그다음에 2번 모든 정치 세력이 참여한 상태에서 실시되어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인 이 다수 상선. 아니죠. 남북협상파는 불참이지. 남북협상파는 불참한 상태에서 사회주의는 당연히 적극 저지하는 활동을 병행했고 주로 이승만 세력과 한국민당 세력만 참여한 상태에서 총선이 실어졌고 결국 이승만 세력과 한민당 세력이 승리. 선출된 국회 임기는 4년. 이건 의도적으로 외우시라고 그랬지.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2년. 2년. 그럼 남는 건 4번이지.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미군정 시기의 문제를 한 거야. 이 부분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